끊임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를 다들 잘 알고 계시죠? 다들 잘 알고 계시죠? 네. 주인공인 나무는 소년을 위해서 소년의 행복이 마치 자신의 존재 이유이냐 소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. 심지어 소년이 자신을 홀로 남겨두고 멀리 떠나려 할 때조차도 나무는 자신의 생명만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뿌리와 미뚱만을 남긴 채 소년에게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.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는 나무에게로 소년이 다시 돌아오지만 더 이상 그는 소년이 아닌 병들고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. 나무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밑둥까지 늙고 병든 그를 위해서 그가 쉴 수 있도록 마지막 것을 내어줍니다. 그제서야 너무나도 늦게 소년은 깨달았겠지요. 소중한 것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하신지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선물로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된 모든 분들과 이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. 시간은 흐르고